안녕하세요. 김은교입니다. 오늘은요, 아카네시라는 출판사에서 백석과 동주라는 책이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만 몇 군데만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윤동주가 만난 영혼들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맹자도 중요하고 정종도 중요하지만 여기 백석 시인의 얼굴이 있죠. 백석과 윤동주. 백석 시집이 나왔을 때 1936년에 나왔을 때 윤동주는 그 시집을 사지를 못하고 다 도서관에서 필사를 합니다. 필사한 것 위에다가 또 빨간색으로 자기 느낌을 색연필로 그 느낌을 다 씁니다. 우리 백석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백석은 이렇게 아주 멋있게 생긴 분입니다. 본명이 백기행인데 이시카와 타쿠부쿠 일본 시인을 좋아해서 이시카와 할 때 그 이시자를 갖다 넣어서 넣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윤동주가 1937년 백석을 만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1937년 그 졸업반인 5학년 때 5학년으로 진급을 해서 8월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용종이죠. 용종에서 백석 시집 사슴을 벗겨서 필사본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시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시들이 백석 씨의 영향권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영화 동주에 보면 이렇게 윤동주 시집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송몽규가 3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 당선 소식이 오죠. 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됐다고 소식이 오니까 그때 가족들이 막 좋아가지고 그 식사기도 하면서도 막 축하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윤동주는 좀 시무룩해진 겁니다. 나는 뭐야 하면서 있을 때 송몽규가 이렇게 시집을 전해주는 모양으로 나와요. 동주 사니? 그거 백석 시집이다. 아이 내를 목사님한테 빌려온 거인데 깜빡하고 있었다. 날래 벗겨서 구달라. 백석 시집을 목사님한테 빌려왔어. 그러면서 이렇게 전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사실 실제로는 36년 2월 이후에 송몽규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윤동주가 도서관에 가서 필사를 한 것이죠. 그것이 영화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34년 12월 24일 날 송몽규가 동아일보 신춘문예가 되고 낙심에 있는 윤동주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모양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34년이죠. 34년 12월 24일로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백석 시집이 나온 것은 이제 1936년입니다. 그 시기 한 1년 뒤에, 1년 반 뒤에 시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지만 영화에서 많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신에, 한 시퀀스에 이제 많은 정보를 넣다 보니까 그렇게 생긴 거죠. 리얼타임과 다르게 러닝타임에서 이렇게 우겨 넣어야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영화가 잘못됐다기보다 많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윤동주가 어떻게 백석 시를 어떻게 자기 것으로 습득했는지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청시라는 시인데요. 별 많은 밤, 한우바람이 불어, 푸른감이 떨어진다, 개가 짖는다. 백석 시인이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이렇게 별 많은 밤, 한우바람이 불어서, 푸른감이 떨어진다, 개가 짖는다. 이렇게 네 개로 묶어놨어요. 이것은 백석이 띄어쓰기를 모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읽어달라는 것이죠. 모닥불, 시 모닥불도 보면은 백석이 이렇게 뒷부분에 모아놓은 부분들을 읽을 수 있어요. 신문사에서 일했던 백석이 띄어쓰기를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놨거든요. 윤동주가 개가 짖는다 이렇게 하고 색연필로 빨갛게 칠해놓고 꾸꾸해서 작품을 살렸다 이렇게 썼어요. 아, 이거 제대로 본 거죠. 이제 그 아주 파란 감이 있는데 익지 않았죠. 푸른 감이 아직 익지 않은 거죠. 빨갛게 이제 홍시로 가지는 않았고 별이 많아요. 별이 많은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르니까
그 감나무가 막 흔들리겠죠. 바람이 불어서. 떨어져요. 거기서 끝났다면 그냥 풍경화에 지나지 않는데 떨어지니까 감이 뚝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소리 보고 개가 웅웅 짖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게 자연이 이렇게 순환되는 구조. 그 전체의 구조를 시인이 이걸 썼을 때 그 정동의 의미. 감정이 아니라 정동이란 겁니다. 정동은 감정과 움직임이 같이 포함된 거죠. 정동의 의미가 우리에게, 독자에게도 일어나서 우리 독자의 내부에서 울림을 일으키고 정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윤동주는 정확히 봤던 거예요. 그 구에서 작품을 살렸다. 이 마지막 구에서. 이게 없었다면 그냥 풍경화에 지나지 않는데 걔가 웅웅 짖는 거예요. 그 감이 떨어진 걸 보고 놀라가지고 우리가 아주 재밌는 모양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자연과 인간 세상 그리고 정감이 이렇게 어우러진 이런 상태. 이걸 윤동주는 공감했던 것이죠. 윤동주 시에 보면 한번 보세요. 하늘 별에는 밤 보면은요. 그 자연이 별이 그냥 별 풍경화 쓴 것이 아니라 별 하나의 아름다운 이름을 써봅니다. 그런 다음에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그 다음에 폐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가 된 계집 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세노루 프란시스 잔 라이너 마리아 이렇게 이런 이국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러니까 별이란 것이 그냥 풍경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함께 정동을 느끼는 그러한 자연인 거예요. 이런 자연이 백석시에도 나타나죠. 윤동주는 여기서 공감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감자입니다. 먹는 거. 아, 여러분 백석시 아시죠? 백석시에 먹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백석시에. 얼마나 많이 백석시에 나옵니까? 이 감자 이야기가 윤동주에게도 나오고 백석 시인에게도 나오는 거예요. 백석시에 초동일이라는 시가 있어요. 초동일. 흙담벽에 볕이 따사하다. 담벽에 볕이 따사합니다. 아들들이, 아이들들이겠죠? 아들들이 물코를 흘리며, 콧물을 물코라고 했어요. 흘리며 무감자를 먹었다. 무감자, 감자 먹었다. 근데 윤동주가 이렇게 밑줄을 치고 뭐라고 썼어요? 아, 그림 같다. 그림 같다. 근데 그 그림이 뭐였어요? 이게 썼죠. 빈센트 반고가 이 그림을 그렸죠. 바로 감자 먹는 사람들이에요. 감자 먹는 사람들의 모양이 나오는데 윤동주는 이 그림을 이때 봤을까요? 빈센트 반고의 화집이나 서간집, 일기집이 있었던 건 일본 시대거든요. 물론 평양의 숭실 시대에 평양에 있을 때 윤동주가 갤러리도 자주 갔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증언이 있는데 그때 보고 와서 쓴 시일까요? 평양에 보고 와서 37년에 이 시집을 구했으니까 평양에 갔던 것은 35년이죠. 35년 9월에서 36년 1월까지 한 7개월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때니까 그때 평양에서 빈센트 반 고 그림이나 갤러리 보고 워낙 유명한 그림이니까요. 빈센트 반 고가 스스로 그랬죠. 내가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세 번이나 강조를 하죠. 감자 먹는 사람들이다. 이 손을 그릴 때 내가 얼마나 많이 그 여기다 노동의 의미를 넣으려고 했는지 모른다. 밀레 그림에는 풍경화밖에 없는데 나는 여기에 정말 그 걸음의 냄새가 나오길 바랬으며 여기에 보면 정말 그 빛으로 렘브란트 빛의 화가라는 렘브란트의 기법을 이용해서 이 외부는 시꺼먼데 이 꼬마애와 그 다음에 이 감자에다가 아주 그 희망을 줘서 감자의 색깔을 마치 금빛처럼 지겨운 거 아닙니까? 이 동유럽 가면요. 아우 전 동유럽 이렇게 여행하면서 제일 힘든 게 감자만 먹어야 돼가지고 감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비싼 식당 아니면 우리로 말하면 그냥 일반 식당은 늘 스테이크하고 감자가 나오죠. 아주 지겨울 정도로 감자를 먹는데 야채가 많이 나오지 않은 투박한 땅에서는 그 감자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평안북도 전주 출신인 백석의 시에도 아들들이 물코를 흘리며 무감자를 먹는데 아 윤동주가 보니까 아 그림 같다 이게 아주 멋있는 거야. 아이들이 막 콧물을 흘리면서 막 감자를 먹는 겁니다. 근데
돌돌구에 그 다음에 오상스가 차게 복숭아 나무에 시라지 타래가 말라간다. 시래기 타래겠죠? 시래기 타래가 이렇게 겨울에 말려서 이렇게 복숭아 나무에 걸려가지고 말린 거죠. 말려서 이제 국끓여 먹으려고. 그 다음에 돌돌구에 천상수가 차게 있고 이런 모습들. 이 초등이 초겨울에 이렇게 감자 먹는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백석이 썼는데 윤동주 시에도 이 감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석 시집 중에서는 이 책을 좀 구해두시면 좋을 겁니다. 이 윤동주 자필 시고전집을 제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책도 백석의 시 그 원고지는 아니지만 발표 지면들을 다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복사해서 만든 책이에요. 아유 이 책을 다 만들려면은 이 책을 구성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윤동주 동시를 보면 역시 감자가 나오는 시가 있어요. 그 굴뚝이라는 시 보겠습니다. 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엔 몽기몽기 외인내굴 대낮에 쏟나 감자를 굽는 게지 총각애들이 깜빡깜빡 검은 눈이 모여 앉아서 입술이 꺼멓게 수술 바르고 옛 이야기 한 거리에 감자 하나씩 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엔 살랑살랑 쏟아나네 감자 굽는네. 재밌죠? 감자 굽는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구절이 여기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엔. 그죠? 여기 흔딱맥에 볕이 따사하니 풍경이 나오는 거 그림 같은 풍경. 여기서 이제 그림을 만들고 있어요 윤동주도. 그죠? 여기서 재밌는 게 그 백석의 그러니까 모방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인유한다든지 남의 시에 영향을 받으면은 그대로 쓰면 그 표절이라고 하는 거죠. 표절이 아니라 모방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미메시스 받아들여서 자기 나름대로 재창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윤동주에 이런 구절 있지 않습니까? 옛 이야기 한 커리에 감자 하나씩. 한 커리. 커리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커리란 말은 컬레라는 단어를 함경도, 강원도, 경상북도 이런 지역에서 그 산 지역에서 컬레 두 개를 한짝으로 하는 신발 한 컬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무슨 버선 양말 한 컬레 두 개를 한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 있지 않습니까? 옛 이야기 한 커리에 감자 하나씩. 옛 이야기 한 컬레에 감자 하나씩. 그러니까 한 컬레라니까 두 개니까 옛 이야기를 두 사람이 하나 주거니 받거니 하고 감자 하나 먹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감자 하나 먹고 이런 이야기를 좀 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백석 시에 나오지 않는 윤동주 나름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생산을 해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윤동주 나름대로 기역 발음이 겹쳐서 나오는 게 많이 나와요. 산골, 굴뚝, 감자, 깜빡깜빡, 검은 눈 이런 식으로 기역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감자가 나오는 시가 또 나와요. 36년 10월에 쓴 시거든요. 아, 소재로 이렇게 보니까 아, 백석이라는 시인이 감자를 가지고 초동일이라는 시를 썼구나. 물론 윤동주가 그걸 의식하고 썼을 수도 있고 의식 안 하고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 한 편이 또 나오죠. 무얼 먹고 사나. 이 무얼 먹고 사나라는 시에 보면 바닷가 사람 물고기 잡아 먹고 살고 산골의 사람 감자 구워 먹고 살고 별나라 사람 무얼 먹고 사나. 1936년 10월입니다. 역시 그 윤동주 씨 굴뚝은 36년 가을이고요. 그 다음에 무얼 먹고 사나는 1936년 10월이에요. 37년 8월에 백석 시집을 베껴서 필사했다고 하니까 백석 씨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그 이전에 백석 시집을 필사하기 이전에 1년 전 가을에 굴뚝과 무얼 먹고 사나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영향이라기보다 윤동주에게서 저절로 그 내부에 감자를 소재로 했는데 아 보니까 백석도 이런 시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가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쓴 거랑 좀 비교해 보니까 아 이게 그림처럼 백석은 그림처럼 잘 표현했구나 이걸 확인한 거죠. 백석이 이거 그림처럼 표현했다 이런 거 굉장히 정확히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백석은 아버지가 사진사였죠. 아버지가 사진관을 운영하다가
이제 조선일보에 특채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제 조선일보 사진부로 아버지가 이제 조선일보 직원이 되는데,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는 사진이라든지 환등기라든지 그런 기법을 많이 봤을 거예요. 윤동주가 그림 같다라고 했던 썼던 그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백석 시는요, 시한편한 편이 그림처럼 이 상황을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무얼 먹고 사나라는 시를 보면, 바닷가 사람 물고기 잡아 먹고 살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 산골의 사람 감자 구워 먹고 살지. 감자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 백석과 윤동주에게서는 감자라는 공통적인 그 먹거리에 대한 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